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강연을 전쟁사, 삼국지 이런 주제를 많이 하는데 저의 진짜 주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국가체제입니다. 보통 조선 전기의 국가체제를 라고 하면은 세종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세종이 세종이 될 수 있도록 털을 닦았던 사람은 태종입니다. 근데 이 태종은 왕으로서의 업적도 독특하지만은 개인 인간으로서의 리더십도 상당히 독특했던 양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서의 태종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의 고뇌와 리더십 능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 드라마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태종이라는 분이 워낙 개성이 독특하고 재밌어요. 뭐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는 참 리얼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조선시대 실록이 후대로 갈수록 자꾸 이렇게 정형화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생 중에 이런 거를 써야 되고 나중에는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요것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데 태종실록 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틀이 좀 없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이 되게 많이 기억하시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태종 때 그 사관 한 명이 뭐 숨어서 막 적고 뭐 넘어졌다는 것도 적고 막 이래가지고 야 조선시대 사관은 뭐 왕이 저런 것까지 다 적는구나 대단하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사고예요. 왕의 일거수 일수족을 적는다는 게 어떻게 걸어간다 넘어진다는 것까지 적습니까? 그럼 그걸 나중에 후대 사람이 뭘 읽어요? 이거는 초창기에 실록이라는 건 만들다 보니까 뭘 적어야 되지?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되지? 이러다가 그런 것까지 적게 되는 중에 해프닝이죠.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태종실록은 오히려 생동감이 있고 태종이라는 그 자체로 가만히 있어도 다이나믹한 인간의 다이나믹한 모습이 실록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태종이라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오점이기도 한 것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일이지만 일단 오늘은 그건 빼고 태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속에서 드러나는 태종의 정치가로서의 모습, 리더로서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어떤 개성이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척불론에 대한 그 왕들의 대응법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에는 하도 이 척불론이 유행하다 보니까 어떤 왕이든지 불교 문제로 신하하고 논쟁을 안 한 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격들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태조. 태조는 뛰어난 무장이었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뛰어난 무장인데 평생 전쟁터에 사니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글도 모르고 이런 분은 아닌데 리더십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좋잖아 이런 사람. 아 뭐 전하 뭐 불교는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학술적으로 따지면 태조가 못 이깁니다 이거. 그럼 어떡하느냐. 전쟁터에서 굴렀기 때문에 리더십은 확실해요. 한 방에 제압합니다. 니네 선생님 누구야? 그 사람 선생님이 되게 이색입니다. 목은 이색. 다 목은 이색 제자거든요. 이색도 불교를 믿었어. 네가 이색보다 잘났냐? 조선시대 이 말하면 꼼짝 못해요. 아 선생님도 믿었대는데 네가 지금 불교를 욕하는 건 너의 스승을 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장군답게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세조. 세조는 그야말로 터프가이예요. 평소에 자기가 터프가이인 척 되게 하고 싶어요. 누가 막 비난합니다. 이분도 한 방에 끝납니다. 칼 가져와라. 나 저놈 없애고 부처한테 사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압을 합니다. 중거름 세종,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는 정말로 학구적인 분이라 토론을 합니다. 근데 토론을 해도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은근히 무서운 말을 해요. 디바이 다 맞다. 이 불교라는 건 정말 이거 엉터리다. 뭐 이렇게 해요.
스님들 들으면 화나실 것 같은데 이건 좀 세종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뜻을 한 말은 아니에요. 세종은 진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니들 말대로 그래 불교 엉터리야 딱 이렇게 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교가 엉터리라는 정말 위대한 학술서적이 없지? 너 그런가 한번 써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날로 관직 그만두고 평생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그런 책 갖고 와서 써서 얘기해. 그냥 이렇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눌러버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 태종은 어떻게 하느냐. 태종은 정말 뛰어난 정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전하 이제 척부를 합시다. 아 근데 중국이 불교를 믿잖아. 우리가 척부를 하면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져. 그러니까 정말 정치가답게 아주 치사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정치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해서 태종은 이런 정치가 되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태종의 일생으로 보면 5점이지만 어쨌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조선 전기에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두 번의 난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1398년 태조 7년 8월 26일에 태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는데, 자기가 바로 왕이 되면 이거 진짜 아버지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이제 둘째 형님, 그때는 살아 생존해 있던 제일 큰 형은 정종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세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1400년 정종 2년에 벌어진 2차 왕자의 난인데, 태종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방과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시가전까지 벌이면서 격퇴를 하고, 태종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정종의 양위를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 태종이 보여준 어떤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먼저 태종의 아버지였던 이성계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 이성계처럼 많은 전쟁, 전투를 벌인 사람은 조선시대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계가 대단한 게 군대가 다 달라요. 중국 군대가 다르고 저 몽고 기병이 다르고 여진족이 다르고 왜구가 다른데, 왜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꼭 어느 팀 킬러가 있잖아요. 어느 팀하고는 잘 싸우는데 어느 팀하고도 못 싸우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했고 통솔력도 있어요. 아주 사람 멋있다니까요. 싸울 때 보면 아무리 그 이야기가 좀 미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투할 때 보면은 정말 그런 통솔력 없이는 그런 전투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뛰어난데 딱 하나 문제가 뭐냐? 정치력이에요. 이분이 너무 늦게 왕이 됐어요. 평생 군인으로, 그것도 위대한 상승 장군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성공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제일 문제가 다른 영역에 들어갔을 때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과거에 너무 성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태조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선 정말 좋아요. 근데 야전군으로서 가장 최고의 미덕이 뭐겠어요? 부하들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들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싸울 때도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고, 태조 보면은 부하들이 정말 의리로 싸우기 때문에 몇 번 죽을 뻔 했는데 그때 정말 그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앞을 막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태조를 구해줬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여진족이었던 퉁도란이고 한 명은 처명이라고 중국군 장수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조의 부하가 된 다음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니까 이제 모함들이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런 걸 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군권을 통째로 맡기면 어떡합니까? 화버럭 내면서, 얘들은 나와 수족 같은 애들이야. 내가 쟤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다시는 말하지 마.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야. 그때 태조가 군권을 맡겼던 사람이 정도전과 조준인데, 정도전과 조준이 군대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가의 눈으로 보면은 군권을 이렇게 맡기면 안 되죠. 군권이라는 건 서로 다른 애들한테 줘서 견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성계는 자기가 수족같이 믿는 사람한테 딱 맡기고 믿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배반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배반 안 했습니다만, 저 이성계 스타일이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이라는 걸 본인이 드러낸 거예요. 태종은 이거를 파고듭니다. 태종이 사실 왕자난을 일으킬 때 혼자 한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태종도 아버지 이성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이성계 부하들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전쟁터에 살면서 정말 의리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전투, 목숨을 건 의리로 뭉쳤던 전회로 뭉친 사람들을 어떻게 이간질시켜서 자기로 뽑아냅니까? 제가 여기 제목을 나는 인간의 욕망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성계가 실수한 건 전투부대의 의리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라이벌이 되고 이념이 달라지고 다시 싸우게 되는. 근데 태조는 뭐 거의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 믿는 걸 보고 태종은 약한 곳을 찾습니다. 누가 배신을 하느냐? 태조와 의리가 없는 사람이 배신하냐? 아니에요. 이제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정치가가 되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첩의 아들이라든가 집안이 좀 안 좋다거나. 태조는 자기는 분명히 말해, 자기는 공평하게 되었대. 조실 부모하고 헐벗는 거 내가 데려다가 내 가족처럼 키우고, 자기 뭔 친척 조카인가 그런데 내 가족처럼 키웠다 이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너무 훌륭하잖아. 근데 그 밑에서 자라는 입장에서는 물론 고맙긴 하죠. 그런데 자기는 어차피 이 골든 집단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한테는 고맙지만 저 사람이 죽으면 자기는 B급 C급으로 밀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태종이 손을 뻗치는 거예요. 나랑 하면 너를 A급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태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 힘들고 어렵고 고아가 된 애들을 내가 보살펴서 내 자식만큼 보살폈으니까 은혜가 더 크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먼 조카를 더 살펴줬으면 걔가 나를 더 고마워야 돼. 이건 인간으로선 그래요. 근데 정치와 욕망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핸디캡이라고 여긴다고. 태종은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태종의 편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뭐 태종이 잘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얘기 아니라 인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역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 가르쳤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사회를 더 올바로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능력과 더 뛰어난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태종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을 제대로 본다. 근데 인간을 제대로 본 때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어떤 인간 본연의 속성을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치, 인간은 두 가지로 만나잖아요. 한 그 사람의 본성으로 만나지만 뭐 스승과 제자든가 뭐 사장님과 전무님이든가 뭐 지나가는 사람으로든가 사회적 위치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회적 위치로 만나게 됐을 때 참 리더로서 이런 걸 악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필요한 게 소위 말하는 공정 경쟁을 안 해요. 왜? 나는 왕이니까. 왕하고 신하가 바둑을 떠요. 나는 왕이니까 한 수 물러. 뭐 이래도 되겠죠, 솔직히. 그러나 바둑을 뚫 때는 친구로 뚫 때는 한 수 물르는 거 없습니다. 왕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한 거예요. 근데 왜 일부러 바둑 뚫 때처럼 자기가 내려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 활용을 잘해요. 이분이 좀 인간적인 분이라 노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근데 신하들은 하여간 뭐 놀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격구 하지 마세요. 사냥 가지 마세요.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격구라고 이제 폴로 시합인데 전견 왕들도 이거 많이 했어요.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탁 이러는 게 내가 비록 지금 왕이지만 나는 원래 장군의 아들이다. 말이야 맞지 뭐. 우리는 전부 무인 집안이야. 나는 원래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막 해. 그러다가 또 신하들이 건수 잡았잖아요.
장군의 아들이시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싹 바꿉니다. 내가 장군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형님들은 말 타고 전쟁 다 다녔는데 나는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사실 태종이 태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가 아들을 여섯 명을 낳았는데 맨 막내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막내였어요. 근데 위에 분들은 다 아버지 따라 전쟁터 다니는데 태종은 이제 글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급제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때 되게 좋아했대요. 이제 우리 집안에도 공부한 애가 나왔다. 그래갖고 좋아했대는데 그럴 때는 또 살짝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인집에서 태어났지만 나 과거 공부하느라고 이런 거 좀 못했어. 그러면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아니 며칠 전에는 무인집 아들이라며요. 이렇게 못 따지잖아요.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잘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야비한 거 아니냐 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진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어디든지 리더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절대 이걸 넘어가지 않겠다. 이쪽으로 가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선 딱 그어놓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진 않죠. 우리가 볼 때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세상이 커지고 뭐 또는 뭐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보세요. 내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땅이 움직여. 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선을 딱 그어놓고 안 넘어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경직된 것이고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무시하고 살짝살짝 넘어다니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럴 때 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면 아무도 신뢰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을 그어놓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선을 넘나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지키는 사람과 선을 안 그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태종은 선을 넘나들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탁월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종은 정치적 숙청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자기 외척 뭐도 죽이고 자기 평생 부하도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난세에 저 사람은 부하도 이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하들이 태종 편을 들까요? 1차 왕자의 난으로 그 세자가 되긴 했지만 형제 또 2차 왕자의 난이 있는데 이때 자기 부하들이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저거 갖다 버리는 사람이잖아. 이러면 충성 안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태종은 정말 희한한 게 사실 부하들을 여러 번 쳤어요. 심지어 자기 외갓집도 치고 자기 큰아들 양녕대구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 처가까지도 대숙청을 해서 죽였어요. 이쯤 되면 모든 신하들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배신할 것 같은데 태종의 오른팔 같던 신하들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짓을 많이 하는데 그 태종한테 충성을 바치는 신하들은 정말 실록을 봐도요 정말 인간적으로 믿고 따르는 수준으로 충성을 바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게 능력이에요. 삼국지에서 조조가 우리는 늘 난세의 간웅이니 뭐 저 사람은 뭐 조조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국지 한번 보시면 조조 부하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더 희한하죠. 그런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인간의 욕만 그랬는데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지만 리더는 8가지 8색조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치사해서가 아니라 주변 세상이 다양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모두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최고의 효과를 얻도록 해라. 제가 좀 이게 태종을 예로 드니까 야 그럼 막 죽여란 말이냐 좀 이게 너무 사례 자체가 좀 이렇게 비도덕적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한데 제가 그렇다고 마키아벨리스트는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덕과 정의 안에서도 어떻게든 선을 지키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